안녕하세요 코삼부자 여러분, 허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웅입니다. 저희 코삼부자 애칭을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코삼부자 애칭을 정하려고 이렇게 지금 댓글 쫙 눌러 뽑았거든요. 댓글이 뽑았는데 거의 1400개가 달렸습니다. 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댓글을 너무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님께서 코크 다스를 해주셨어요. 허웅허웅 선수님 코가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고 다스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의 무리들이라는 뜻도 있으니 선수님들 팬이라는 뜻에서 코크 다스 어떤가요? 저는 강희희님께서 올려준 코알라 마음이 듭니다. 코삼부자 알라뷰, 코삼부자를 사랑하는 코삼부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 그것도 되게 괜찮은데 단순한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나는 코블리 괜찮아. 코블리. 나도 그냥 코블리. 나는 코블리 쳤거든. 코블리가 코삼부자 아니라 러블리. 되게 심플하잖아요. 코블리. 코블리 여러분. 근데 약간 이게 고블린으로 들 수가 있어. 약간 안 좋게. 이만 그렇게 생각. 무슨 고블린은 갑자기 무슨 고블린이야. 어감이 좀 이게 막 좀 별명이 될 만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잘 골라야 돼. 코블린 되게 괜찮아. 근데 잘못한 고블린 여러분들. 네. 저 죄송하지만 이게 미쳤어요 이거. 코블린 개소리예요. 코블린 괜찮네. 저 하나 더 있어요. 코블. 아 근데 이건 좀 어감이 편하지 않다. 코블. 그 뜻은 괜찮아요. 코삼부장 저는 허간에 얘기하잖아. 나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님께서 해주신 나 얘기하잖아. 나 얘기하잖아. 나 얘기하잖아 지금. 코블 기대했습니다. 나 얘기하잖아. 코삼부장의 코 바퀴풀의 볼 코벌 여러분. 코딱지는 좀 아니지 않냐? 쿠쿠, 코찌, 뿌꾸빵, 코스피, 콩떡, 코털. 골지, 뭐 코털스, 너무 많아요 지금. 괜찮네요. 여기 또 민키님께서 나 하고 있잖아 지금 나도. 끝났잖아. 거의 이만큼이나 있어졌어요. 이렇게 읽어야 돼 이거를. 더 읽어. 저희가 팬분들한테 이거 웃긴 얘기긴 하지만 코털을 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끝까지 안 읽어. 다 읽어 끝까지 몇 주야. 다 읽어, 다 읽어, 읽어. 호둥이 어때? 호둥이 괜찮지. 호둥이 여러분. 잘못하면 호둥이 곱도 일어날 수 있어.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야 대박 한두 건도 없어. 뭐 코봉 코봉? 뭐 어? 뭐 있어? 없잖아. 이것도 예능이야. 그럼 변환칠 게 없지. 약하다는 거야 그 뜻이. 야 근데 코둥이 어떻게 곱둥이가 되는 거야. 어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근데 코둥이도 괜찮은 거 같아. 눈눈안나님께서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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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저 죄송한데 코파멜로. 저 죄송한데 귀마개 하나만 좀 사정을 막. 아 그리고 저 한쪽 귀를 막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코볼 괜찮은 것 같아요. 코코볼. 또 SRS님께서 코코볼로 주네. 코코볼. 코코볼이 이게 은근히 많아요. 코코볼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코가 코삼부자 코코 그다음 볼. 저희는 또 농구선수잖아요. 볼 basketball B-A-L-F 볼. 네, 괜찮잖아. 코바라기 괜찮고요. 네. 코삼부자를 바라본다는 뜻으로 코바라기. 코바라기 좋다. 코친 코삼부자의 미친 사람들. 그냥 얘는 미쳤어요 지금. 문주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애칭은 뭔가 입에 착착 붙고 부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어색하지 않아서 생각합니다. 그거야.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보자마자 0.1초만에 떠오르는 게 바로 코니입니다. 코삼부자 유튜브 채널에 코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코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단어가 콘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아까 우리 배버리듯이 코니. What's up 코니? 니가 되게 약간 좀 어따 갖다 붙여도 되게 니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훈이, 여운이, 코니. 응원 없냐? 오! 해장학 박 교수님께서 교수님이었어. 교수님이 코가 세 명이잖아. 코삼이들. 코삼이들. 코삼이들 그렇지. 코삼이들. 야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딩딩이라는 그 구독자분이 코몽이. 코몽이? 코삼부자 뼈잡은 코와 꿈을 꾼다는 의미로 몽. 코삼부자 함께 꿈을 꾼다는 의미로 몽. 아 근데 이게 코몽이들 안녕. 해봐. 코몽이들 안녕. 알지? 꿀꿀하게들 보면 코니로 하면은 아 우리 코니들 안녕. 난 훈이라고 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해줘야 돼 그쵸? 해봐 한번. 해보라고. 죄송합니다. 가리고 하겠습니다. 가을 바람. 아니 읽지만 말고 너가 좀 연습을 해봐. 이게 어감이 착착 달라붙나. 나는 코니 괜찮아. 코니. 해봐 한번 해봐. 안녕 코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치워. 아니 우리가 인사할 때 편해야 되잖아 항상. 그치. 우리 코코볼들 좀 이상하지 않냐? 코니 우리 코니들 코니 여러분들 코코볼 여러분
코코볼 여러분. 우리 코코볼 여러분. 근데 잘 정해야 돼. 우리 지금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써먹어야 될 거야, 이거는. 그래. 잘 정해야 돼. 몇 년이 아니야, 평생이고. 그럼 몇 년만 쓰게? 아, 몇 년? 그럼 몇... 그럼 일단 차라리 3개월씩 하고 바꿔, 계속.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시즌제? 어, 시즌제로. 1년제, 1년제도 괜찮잖아. 그것도 괜찮지. 괜찮지. 일단 그럼 1년 단기 계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년 단기. 1년 단기 저희가 계약으로. 처음 이게 구해봐가지고. 제가 혹시 또 생각 없이 저기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코몽이 괜찮아, 봐봐. 안녕, 코몽이들. 몽이가 뜻이 뭔데? 몽몽이. 개소리야. 몽, 막 갖다 붙여. 형이 막 갖다 붙였는데, 멍멍이가, 몽몽이가 뭐야. 태몽이 해가지고 몽이 한 거 아니야. 꿈꾸라 코몽이 해가지고, 바보야, 너는. 그러면 난 진짜 못 고르겠어. 너, 아, 너무 나 이거 너무 어려워. 너 모르는 거 진짜. 아, 나는 이런 거 형, 나 형 의견에 맡길게. 서성현님께서 코니 여러분을 이제 했는데 코 코는 어떻게 보면은 접두어래 투게더라는 의미가 있대. 우리의 코도 있고 코의 한글표 있고 정말 잘 써. 혹은 한글 표기로 코. 그다음에 허니는 니의 허니를 따서 코의 허니 코니. 괜찮죠? 안녕 코니들? 그럼 허니들이죠, 허니들. 어, 함께 구독자들과 꿀 떨어지는 의미를 담아서 코니를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걸 많이 해주셨는데 뭐 코코볼들 뭐 이렇게 다 제가 해봤지만 어, 코니라는 그 애칭이 좀 더 우리 입에 잘 달라붙지 않을까. 근데 저 아까 그 코니가 있잖아. 근데 이 코니랑 그 코니랑 뜻이 다르네. 어, 그렇지. 근데 이 뜻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어, 뜻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더 괜찮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걸로 한번 저는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기 계약으로. 어, 단기 계약으로 한 6개월씩. 6개월? 그냥 뭐 아, 1년 통 크게 1년으로 하자. 그래도 이 경쟁률을 뚫고 코니가 이겼는데. 아, 그렇지. 1년은 가야지. 어쨌든 너무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애칭을 정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저희가 1년 동안 한번 이제 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콘이. 서성현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메일도 써주셨는데, 어, 이메일로 저희가 폴라로이드 사진과, 그리고 뭐 저희의 유니폼이나 아니면은 티셔츠에 뭐 사인을 해서, 네,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메일로 연락을 저희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콘이들, 안녕! 아, 네, 그리고 쿤이랑 같이 첫 PPL을 하게 됐는데, 쿤이가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가지고 지금 PPL이 엄청 네, 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받은 만큼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어, 이치지. 훈이랑 저랑 어떻게 보면은 기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팬분들한테 돌릴 만큼 또 우리는 돌려줘라.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 네, 맞아요. 네. 코니들 안녕. 난 훈이라고 해. 안녕 코니들. 난 옹이라고 해. 아, 그게 아니라고. 우리 코니들 빠빠이 빠빠이.